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서 여러분들이 한이양이라고 아마 이 그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례, 본인 이야기를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한이양을 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떨려요. 떨려요? 네. 네.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이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좀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네.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다 피곤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약기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약기운 때문이다? 네. 약은 어떻게 먹고 있나요? 저녁에 이제 엄마가 주시면 받아 먹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아, 그냥 매일 엄마가 주면 본인이 받아 먹고?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간단하게 지금 자기 상태에 대해서 글로 적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정신과 약은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약은 아리피프라졸정 5mg 한알, 리페리돈정 2mg 반알, 벤즈트로핀정 1mg 한알입니다. 요즘 컴퓨터로 그림을 느끼면서 새로 느낀 약의 부작용은 눈흐림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노트북으로 그림을 최대로 확대해도 뿌옇게 보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벌레가 있는 것 같은 가려움, 잠들기 직전에 눈이 뒤집혀 있는 증상도 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는 상황입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 얘기는 가족들한테 안 하고 있습니다. 의사한테 말해서 약을 늘리거나 복용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약을 먹을 때 얼굴이 붓고 살이 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는 제 얘기를 무시하십니다. 머리가 계속 빠지고 눈이 뒤집힌 걸 보기도 하고 손이 떨리는 걸 보기도 했는데요. 모르는 척 하십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서 하늘 다 가렸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그 약의 부작용이 본인 눈이 지금 컴퓨터 픽셀을 보면 컴퓨터 화면을 보면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컴퓨터로 좀 자세한 거 하고 싶어서 확대를 했는데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약 때문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컴퓨터로 확대하면 그 화면 자체가 흐리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흐려요. 그냥 뿌예요. 어제도 엄청 가려웠어요. 모기도 아닌데 그냥 맞아요. 막 가려운 거예요. 머리가 계속 빠지면 언제부터 빠졌어요? 저는 그게 약 부작용인지 모르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길래 그냥 탈모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샴푸 쓰면은 막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병원에 바꾸고 나서 약을 바꿨더니 지금도 머리 좀 빠지긴 하는데 덜 빠져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 먹는 약이 지금 이 약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본인이 약을 먹고 이렇게 눈이 흐려지고 뭐 이 손발이 떨리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나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보시기는 했어요. 제 손이 갑자기 저가 옆에 있는데 너 손 왜 이렇게 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지 몰랐는데 그때는 근데 떠는 걸 봤고요. 네. 그리고 저 차 타고 갈 때도 졸려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그 얘기하면서 눈이 뒤집혀 있더라. 눈이 뒤집혀 있더라. 네.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보고 못 본 척 하시는다는 거네요, 지금. 네. 본인은 그러면 그게 약을 먹어서 생긴 증상이다라는 생각은 드세요? 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이기 싫으면 본인이 약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약을 되게 안 먹는 걸 두려워하세요, 엄마가. 그리고 약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본인이 엄마가 먹이니까 할수 없이 나는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러면 본인이 약을 먹은 거는 언제부터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17년 5월, 4월, 5월 달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2017년 4, 5월. 네. 지금 그러면 거의 한 3년 넘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처음에 본인이 약을 먹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수 있나요? 네,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학원, 어떤 네. 학원이었어요? 패션 의상 가르치는 학원이었어요. 네. 학원 다닐 때도 너좀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그러셨었거든요. 하니 너좀 이상하다. 네. 주로 그 이상하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뭐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모습을 보였나요? 과제를 잘안 해가고 과제를 잘안 해가고. 약간 자기 관리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과제를 잘안 하고 자기 관리를 안 한다라는 모습이라는 게 주로 어떤 모습이에요? 지각을 많이 지각 하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냥 졸고 있고, 예,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뭘 물어도 답을 별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너 이상하다, 너 지금 뭐 하냐. 근데 그때 본인의 마음 상태는 어땠어요? 학원 다니는 게 되게 힘들고,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기도 싫었고. 네. 근데 왜 그때 학원 다녔어요?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졸업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졸업은 해야겠다. 네, 그래서 꾸역꾸역 많이 꾸역 다니고다가.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를 꾸역꾸역 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예 그냥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태였군요. 네. 그리고 친구랑 있다가 친구랑 싸운 거예요. 친구랑 싸웠어요. 네. 네. 친구랑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제가 저를 혼자 스스로 자책을 엄청 하면서 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 상황에서 학원은 계속 갔어요. 근데 학원을 갔는데, 그때 잘 기억은 안 나고, 선생님들이 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본인이 그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나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의기소침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때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못 그렇죠. 느꼈는데, 본인이 이상하다고 못 네, 느끼죠, 못 당연히. 느꼈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야, 이 물건 어딨냐고 물으시는 이 거예요. 물건 어딨냐? 네. 그 무슨 물건인지 본인은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뭘 찾으라고 해서, 뭘 찾으라고 네, 그랬어? 그래서 네. 찾아야 될것 같으니까 막 찾았죠. 근데 제 느낌에는 선생님이 저를 신들렸거나 미쳤거나 돌았거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물건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조금 신들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한이양한테 물어보면 한이양한테 붙은 뭐 동자신이든 할미신이 물건을 찾아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그 물건 어딘지는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상황이네요. 네. 우와, 너무 재밌네. 오이, 강남에 그냥 점집 차렸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웃겨요. 본인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네, 웃겨요. 왜 웃겨요, 아, 웃겨요? 그때는 심각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는 제가 처음에 저 혼자 막, 아, 나 신들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 혼자 인터넷에서 막 찾고, 그막 신들린 그렇죠, 사람들 뭐 그렇죠. 어떤 행동 보이고 막 그런 걸 찾았죠. 저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잠잘 때마다 악몽을 꾸고 진짜 막한 그게 번은 구체적으로 처음에 친구하고 싸웠다고 그랬나요? 네. 싸웠던 그게 매들 며칠인지 날짜는 기억나요? 네, 한 2, 3월쯤에 싸웠던 것 2, 같아요. 3월에 네. 싸웠고, 그럼 싸우고 나서 한두 달 본인이 악몽에 시달리고 상당히 자책을 하고 네.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네요. 네. 혹시 또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본인이 더 진정한 신들린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비슷하게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랬어요. 진짜요? 네. 대표적으로 흉내낸 건 어떤 행동을 흉내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 엄마랑 동생이 있었는데, 막, 문재인이랑 문재인이랑 안철수랑 안철수랑 대선 그거 하고 있었는데, 네. 토론하고 있었는데, 토론하고 있었는데, 얼굴 보면서 막 관상이 어떻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그때 누구 관상이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안철수.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 본인한테 붙은 이 동자신이든 할미신 진짜 영빨 없네. 네. 세상에. 그랬더니 또 가족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니, 제가 정치도 뭐 아는 애도 아니고, 뭐 세상 일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감히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해. 제 진짜 신들렸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쟤 진짜 돌았나 보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때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담당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 뭘 이야기를 했다. 네. 드디어 이제 내가 이 할미신도 내려오고 동자신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새로 신당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뭐, 거기까지는 아, 그 아니고요. 정도까지는 네, 그 아니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막 얘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불러서 불렀어요.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막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막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제 아빠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 네. 왜? 아빠가 왜요?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누나가 있었는데 미쳐가지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아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래요? 그냥 듣고만 계셨는데 되게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상당히 좀 무섭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겠네요. 네. 본인 그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재밌었죠. 선생님 눈을 계속 봤는데 네. 눈에 막 눈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본인이 조금 악질적인 취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아, 사람들이 재밌어 할것 같아. 내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들어가서 뭐 한자 선생님이 되게 당황했죠, 당황해하는 게 당황했죠. 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막 그러다가 학원에 갔는데 제가 네. 막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 갑자기 그때 막 무슨 생각을 엄청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다른 선생님이었는데, 너 괜찮느냐고, 너 공황장애나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황장애, 네, 예. 그러면서, 선생님도 정신과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거 가는 그렇죠. 거 이상한 거 맞아, 아니다. 맞아요, 예. 이상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전화번호를 받고, 받고. 엄마랑 동생이랑 갔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막 얘기를 했죠. 네. 그냥 뭐 친구랑 싸운 얘기도 조금 하고 그랬는데 동생이
저의 이상한 모습을 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 구구절절. 뭐를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진짜 확실한 정신병 환자로 이제 지키게 된 거야. 일단 네, 자기 관리 너무 안 자기 관리 한다는 너무 안 한다. 식으로 잠자는 얘기. 거 네. 불규칙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랑 그리고 자기가 신들렸다고. 신들렸다고 한다. 망상적 사고.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신들렸다라고 할땐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거는 그 다른 뭐 안철수 문재인 얘기 이거 말고는 네, 기억나는 게 별로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동생이 또 뭐라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런 거 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네, 잘 기억이 안 기억은 안 나요.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본인한테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중증 우울증이고, 중증 우울증이고, 그리고 피해망상. 피해망상. 친구 얘기하니까 피해망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 드세요. 약 처방을 네. 좀 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네. 나를 2020년 3월에 찾아왔나요? 4월에 찾아왔나요? 3월이요. 3월에요. 2020년 3월에 찾아왔으면 거의 3년 정도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처음 상담하러 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나한테 상담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네. 2년 전부터 황심소 보다가 항심술 2년 전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하다가 보다가 아, 올해 수능을 봐야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2020년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3년 동안 약 먹고 지내니까 뭐 너무 심심하고, 새로 수능을 봐서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네. 그렇죠. 처음에 저한테 상담은 진로 상담으로 온 거죠. 네. 애소주가 없는 진로 상담이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들어준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아, 황심소에 한번 사연을 보내야겠다. 네. 그러면은 내 얘기 들어주기는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사연을 쓰고 박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때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약을 안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요? 딱 박사님 만나기 전, 하루 전. 하루 전에. 네, 하루 전에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사연 쓰고 왔어요. 그럼 그 전에 내한테 상담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네. 바로 하루 전에 상담 약속을 잡아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수능 보겠다고 공부를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엄마랑 동생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 같고 그잘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글을 막 썼어요. 글을 써야겠다고 하고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그럼 사연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글을 막 쓰고 그러고서 그때 통장에 돈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걸 바로 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바로 약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약을 3년이나 먹은 상태라서 딱 봐도 사실은 그때는 지금하고 얼굴 모습도 상당히 다르다는 건 느끼죠, 그죠? 아니요, 저제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아, 본인 얼굴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이 많이 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 내한테 와서 상담을 받을 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도 동생도 본인을 괴롭히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동생한테는 내가 해준 것도 많은데 동생은 나를 무시하는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슬프다고 하고 네. 그러고 갔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본인 보고 그때 뭐 수능 준비를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아니요, 일단 살을 빼고 일단 살을 빼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나서 다시 그렇죠. 하자. 본인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본인의 몸과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을 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살을 뺐어요. 살을 빼기 시작했던 것 어떻게 한다고 살을 뺐어요?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빼야 되는데 네.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 물만 물만 마시고 마시고, 단식을 했군요. 네, 단식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때부터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네, 맞아요. 약을 안 먹었는데 설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설사를 엄청 해요. 근데 그냥 아파서 설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설사를. 정신과에서는 약을 먹고 나면 본인이 설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먹던 약을 안 먹으니까 설사를 엄청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게 사람들마다 다른 거. 또 그래서 이제 설사를 엄청 하고 그러니까 살이 저절로 쫙쫙 빠졌겠네요. 네, 거울을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그럼 두 배의 얼굴에서 지금 이 반쪽으로 바뀐 거죠. 지금은 약간 조금 그때 쪘어요. 보다 조금 찐것 같네요. 네, 얼마 정도 찢는지는 또 모르죠. 몸무게가 고장 났더라고요. 재는 게 어제 재보려고 아, 했는데. 어제 재보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체중계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서 또 상담을 하러 오는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죠? 그때 경찰서에 갔다가 본인이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어? 경찰서에 있게 됐는지 혹시? 그때 너무 배고파서 네. 밥을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식당이에요. 네, 밥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니까 잔액이 없다는 거예요. 잔액이 네, 없어요. 카드에 잔고가 부족하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사주시면 안 되느냐고. 정확하게 그때 네. 그 사장님한테 네. 이야기한 거를 그 표정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빠 밥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려고 했대? 할미신이 시켰어요? 아니요. 그럼요. 제가 환각이 있어요. 환각이 있어요? 네. 무슨 환각이야? 아, 그냥 머릿속에서 막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네. 그때 본인이 약을 안 먹고 있었던 때죠. 네. 아니, 그렇죠. 2주 동안. 2주 동안 안 먹었어요? 어제 달력을 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처음 이 내하고 상담하면서 그때 약을 안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약을 안 먹고 또 상담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본인이 막 환각, 무슨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 소리는 아니야, 저 오빠한테 밥 사달라고 이야기해봐. 그러면 사줄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본인 그걸 그냥 따라한 거라는 거죠. 하라고. 그런데 하라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네, 맞아요. 그냥 맞아요. 튀어나와요. 그 말은 본인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2주 동안 약을 안 먹었으니까 그 말이 내 귀에 막 들리고 머릿속에서 그게 튀어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그건 안 하고요. 네, 그런데 그냥. 그때는 약을 안 먹은 상황이고 네.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그 오빠한테 밥 사달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인상을 치면서 인상을 쓰면서 인상을 쓰면서 안 된다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기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앉아 있었는데 경찰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와요? 난 오빠한테 밥 사달라고 그랬는데. 아, 그때 동생한테 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전화해서 나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돈좀 보내주라 이랬더니 언니 어디야? 이러면서 내가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왜 오나?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게.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차 타고 갔죠, 경찰서에. 네, 경찰서에 갔어요. 그 다음에. 근데 경찰서에 갔는데 그때 뭔가 경찰 아저씨들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이상하다뇨. 뭔가 이상한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때 환각도 엄청 잘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상했다. 네 환각도 되게 잘 들리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경찰 아저씨들도 무섭고 그러니까 막 혼잣말을 막 엄청 했어요. 그 혼잣말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은 나요? 한번 그때 그 상황에서 본인이 혼잣말 하던 거를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서. 아, 기억이 잘안 나서. 비슷하게 본인은 그냥 혼잣말 하는 거, 평소에 혼잣말 한 듯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 총을 가지고 있지? 뭐 그런 거. 아저씨, 총 가지고 있다? 저총왜 가지고 있지? 무서워. 총 가지고 놀면 재밌겠다. 총을 한번 그냥 펑 쏴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막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저 경찰 아저씨 참 잘생겼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잘생겼다는 소리는 안안 했어요. 했지만, 그렇죠. 근데 막 아저씨들이 다 아저씨고 아저씨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기분 아, 나빴어요. 본인 기분 나빴어요. 근데 거기에 뭐, 참 젊고 잘생긴 그런 총각 경찰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았겠죠. 좋겠는데, 네. 다그 경찰, 종로 경찰서는 다, 그렇죠. 늑두리한 아저씨만 있으니까 기분 진짜 나빴겠네요, 아, 본인이. 근데 그걸 심지어 저를 잡아두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때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궜어요. 네, 그래서 왜 잠그고 있는지. 내가 제가 무슨 죄를 네, 줬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그러게. 나쁜 기분 진짜 거예요. 나빴겠네요. 그래서 또 중얼중얼 했어요, 혼자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여기 잡아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밥도 안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랬겠네요.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좀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가 지나니까 아빠랑 동생이 아빠, 동생,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빠가 뭘 이렇게 사인 같은 걸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갔는데, 나갔는데. 진짜 황당했던 게, 네. 구급차가 있는 거예요. 구급차가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네. 가기 싫다고, 타기 싫다고 막 그랬는데, 본인 타기 싫다고 그러는데. 근데 동생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아, 괜찮은가? 하면서, 아닌데, 무서운데, 막, 앰뷸런스에 탄 네, 거예요? 탔어요. 네. 근데, 가보니까 정신병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WPI 검사 쿠폰을 전폭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WPI 프로파일 분석과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극복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답니다.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성함, 연락처, 고민 사연을 wpipc@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심리 상담을 권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WPI 무료 상담 이벤트를 소개해 주세요. 마음의 다독임이 절실한 지금 WPI 쿠폰 증정 무료 상담을 기회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위즈덤센터로 연락주세요.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킴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2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